네, 4강 글의 제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주제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자, 제목과 주제의 차이를 설명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존킴 영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강을 했더니 수능 영어 등급이 3등급 올라서 1등급이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는 뭐죠? 그렇죠. 존킴 영어 강의를 들으면 수능 등급이 오른다가 되죠. 자, 이때 이 글의 제목을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존킴 영어 강의 후강이 수능 영어 등급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식으로 주제보다 제목이 추상화 단계가 더 높습니다. 이 추상화 단계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주제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 코, 입도 있고요. 몸통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대상을 묘사를 했다고 한다면 추상화 단계가 거쳐지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좀 더 아웃라인의 형태가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데서 이 추상적으로 바뀌게 됐을 때 이 아웃라인 형태를 보고 아 이게 추상화 단계가 거쳤구나 이거를 인지하셔야 되거든요. 간혹 가다가 제목 문제를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제목 문제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그 아웃라인의 형태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큰 대략의 흐름만 보면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제목 문제도 주제와 마찬가지로 글을 읽고 나서 필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설명 대상이 되는 핵심 소재, 이 핵심 소재를 먼저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의 방향 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소재가 두 개가 나온다면 그 소재들 간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주제 제목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소재와 방향이 한 번으로 한 방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껴가면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예를 들자면 글의 앞부분에서 필자가 A라는 소재를 소개하고 A라는 소재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계속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하다가 자 뒷부분에서 역접으로 글의 전개 흐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A에 대립되는 소재인 B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다. 자 이렇게 전개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고서 아 이 글의 핵심 소재는 A와 B고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는 대립적인 관계다. A는 플러스인데 자 B는 마이너스이구나. 자 이렇게 도식화를 시키셔서 소재와 방향 또 소재 간의 관계성을 그려내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걸 제가 도식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과거 사람들의 생활에 A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A라는 소재가 과거 사람들에게 플러스의 영향을 미친 거죠. 자, 이렇게 소재를 정리하실 텐데 이대로 글이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B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과거의 사람들이 A를 버리고 B로 옮겨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핵심 소재는 B로 바뀌게 되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바뀐 핵심 소재를 놓치게 되면은 또 주제 제목 문제를 풀 때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실 때 항상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에서 지금 필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인 소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재의 방향이 뭔지 정리하시고 흐름을 타시다가 소재가 바뀌면 소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바뀐 소재로 대체해서 핵심 소재를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또는요. 자, 이럴 때도 A라는 소재가 등장을 하고요. A가 이 small A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A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자 A의 두 번째 특징인 이 small B를 설명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소재는 그대로인데 이 소재에 대한 설명이 두 개로 나눠지죠. A와 B. 그래서 A의 큰 이 대문자 A의 특징인 이 small A와 small B. 이게 이제 이 글의 전체적인 메인 아이디어가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하셔서 소재와 방향을 뽑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목은 추상화 단계가 하나 더 거쳐지기 때문에 자 이때 A의 특징인 A, small A와 small B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제목 같은 경우는 A의 특징들 이런 식으로 추상화 단계를 거쳐서 타이틀을 만듭니다. 자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제목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 있고요. 각각의 제목 문제들에 지금 이 수능 완성에 수록된 문제들에 적용된 전체 글의 구조적인 패턴들을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heck It Out 문제풀이 전략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Check It Out에 수록된 지문은요. 자 이런 특징을 가져요.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대나 사회적 변화를 서술하는 글입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서 농경기로 전환이 된다든지 아니면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시대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됐는지를 서술하는 글의 특징 글이에요. 그래서 이 체크아웃에서는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이 이 페이를
아웃풋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왔는데 중간에 역접의 연결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페이가 시간을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핵심 소재인 페이가 등장하고 이 페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의 변화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지문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실 때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중간에 but 역접이 있습니다. 역접. 자, 그럼 이 역접을 기준으로 글의 흐름이 전환이 되겠죠. 이런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은 for most of human existence, 대부분의 인간이 존재해온 기간 동안에 주어가 페이죠. 이 주어는요, 필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소재 토픽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페이가 has been tied directly to output.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한 핵심 소재는 페이와 성과고요. 이 페이와 성과 간의 관계가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소재를 잡아주셔야 돼요. 항상 한 문장 읽고 먼저 잡으셔야 될 거는 소재입니다. 소재를 눈으로 먼저 보시고 페이와 아웃풋을 보시고 그 다음에 관계성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냥 해석을 쭉 한 다음에 필자가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쭉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글을 바라보는 틀을 드렸습니다. 소재와 방향인 거예요. 소재와 방향. 자, 그 다음 줄 보면은 We consume the only what we hunted successfully. 우리는 소비를 하는데 오로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사냥을 했던 것만 소비를 하고요. 나중에 barter은 교환을 하다죠. 우리가 수확했던 농작물들과 우리가 키웠던 가축들을 물물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나중에 우리는 스킬들을 교환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이 스틸은 여전이라기보다는 훨씬 강조를 할 때 사용이 되거든요. 요건 수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훨씬 나중에 우리가 스킬을 교환하게 됐다고 해요. 어떤 스킬? We were good at 우리가 자신 있게 잘하는 스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뭘 얻기 위해서? Lodging, 숙박이나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식사를 얻기 위해서. 자, 여기에 구체적인 소재가 등장을 한 거고요. 자, 구체적 설명이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Even after the adoption of standardized currency, 심지어 표준화된 화폐를 채택한 이후에도 우리는 오로지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상품 또는 특정한 서비스를 위해서만 페이를 얻었다고요. 여기서 이 이시 앞에 나왔던 페이를 지칭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얻었다는 거겠죠. 자,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만 중요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잡아주시고 자, 역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산업혁명과 그리고 여기서 nature는 특징이죠. 기본적인 task work의 특징이 공장 안에서 일어났던 빠르게 확장시켰다고 해요. 이 paying의 관행을 시간 단위로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뭐보단 성과보다는. 자, 여기서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가 일한 대가로 얻는 이 paying이 시간 단위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분, 이 흐름이 바뀌게 된 이 두 가지 부분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정답을 도출하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제가 역접 나오면 일단 역접 뒤를 더 중점을 두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률적으로 그게 정답을 찾을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The practice of paying이 time을 위한 게 되는 거 이쪽으로 꼭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뒤에서 구체적 설명이 시작이 되죠. 스킬이 없는 공장 노동자들은 봉급을 받았는데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받았다. 자, 이 시간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글의 흐름이 다 잡혔기 때문에 바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죠. 자, 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자, 3번이 됩니다. 페이먼트의 변화. 생산 기반에서 시간 단위로 평가되는 걸로의 변화. 그래서 답이 3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페이 기준이 아웃풋 기준이었는데 역접을 기반으로 이제 페이의 기준이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걸 설명하는 글이었죠. 자, 요 흐름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항상 패턴화 시켜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